해마다 감소하는 농촌의 젊은 노동력, 점점 더 부족해지는 일손, 게다가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농자재값 상승까지. 갈수록 농업 여건은 악화되는 반면 농업소득과 도시근로자의 소득 격차는 나날이 벌어지고 있는 현실. 어려운 농촌 환경에 희망을 주기 위해 농협이 힘을 보탭니다. 노동력과 생산 비용을 줄여 소득을 높이는 손쉬운 벼농사 기술, 드문 모심기. 드문 모심기란 파종량을 늘려 육묘 상자당 이양 가능한 모의수를 늘리고, 이양할 때는 옮겨 심는 모의수를 줄여 단위 면적당 필요한 육묘 상자의 수를 줄이는 재배 기술입니다. 드문 모심기는 2012년 일본에서 수식 재배라는 이름으로 먼저 시작되어 재배 면적은 2016년 242헥타르에서 2019년 4만 9천 헥타르로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일본의 결과에 따르면 육묘 상자는 약 40%, 그리고 노력 절감은 약 30% 정도 되는 걸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일본에서 먼저 드문 모심기 재배 기술을 시작했지만 일본과 국내 재배 환경은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 기술을 저희가 바로 도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국내에서도 많은 연구진들이 국내 재배 환경에 맞는 드문 모심기 재배 기술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연구를 수행하고 있고요. 대한민국에서도 노동력과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드문 모심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드문 모 방식으로 표를 재배하면 모판 수를 절감할 수가 있고요. 거기에 따르는 종자와 상토를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적은 양의 모판 수를 가지고 이양을 하기 때문에 들어가는 노동력도 절감이 됩니다. 드문 모심기를 적용하면 기존 재배법보다 이양에 사용되는 육묘 상자 수는 30개에서 10개로, 파종부터 이양까지 노동력은 10아르당 2.7시간에서 1.9시간으로 줄어듭니다. 드문 모심기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중요한 세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째, 육묘 기술. 둘째, 이양 재배 기술. 셋째, 전용 이양기 사용. 첫 번째, 육묘 기술. 전용 육묘 상자에 알맞은 종자의 소독 및 취하를 거쳐 육묘를 해야 하는데, 파종량이 늘어 모가 약하게 크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품종별 적합한 양을 파종하고 13일에서 16일에 육묘 일수를 지켜야 합니다. 특히 전용 육묘 상자에 파종하면 뿌리 얽힘을 감소시켜 모를 균일하게 키울 수 있고, 이양 시 뿌리 끊김이 적어 초기 생육 확보에 유리합니다. 두 번째, 이양 재배 기술. 묘취량을 조절하여 재식 본수 3에서 5번을 확인해야 하고, 묘취량이 적어 무게가 가벼움으로 뜸모 발생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논바닥을 고르게 하여 깊게 심어줘야 합니다. 세 번째, 전용 이양기 사용. 드문 모심기 전용 이양기는 일반 이양기에 비해 육묘 상자에서 모를 더 적게 떼어서 더 넓은 간격으로 심을 수 있습니다. 식부침과 모가 닿아 빈포기가 발생하던 문제를 해결해 빈포기 발생률을 9.5%에서 1.3%에서 2%까지 낮췄습니다. 특히 전용 이양기에 직진 자율주행 기술을 접목시켜 혼자서도 멈춤없이 이양부에 모를 공급하며 이양 작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투입 인원, 작업 시간이 단축되어 드문 모심기와 큰 시너지 효과가 기대됩니다. 드문 모심기의 장점은 논 한 필지, 즉 1200평에 관행은 이양 상자를 100상자 가지고 이양 작업하는 그런 농법을 이양 상자 30판을 가지고 하는 농법입니다. 평당 주수는 드문 모는 약 50주를 가지고 심었고요. 그 다음에 포기당은 세 포기에서 세 주에서 다섯 주를 가지고 심은 포장입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상당히 일손이 절감이 되고, 지금 현재 수확량은 관행보다도 절대 떨어지지 않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드문 모심기를 실시할 경우 관행 대비 육묘 구입비 10아르당 5만 6천 원, 이양 비용 7,500원이 절감되어 총 6만 3,500원 절감할 수 있으며, 이를 1필지 단위로 계산해 볼 경우 1,200평 기준 25만 4천 원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2021년 농협에서 실시한 드문 모심기 면적 5,653헥타르 기준으로 생산비 약 35억 9천만 원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향후 참여 농협이 늘어나고 재배 면적이 확대될 경우 생산비 절감 효과는 더욱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뿐만 아니라 드문 모심기를 실시할 경우 모종 간 심는 거리가 늘어나 입진문이 마름병, 도열병과 같이 모간 전염이 활발한 병의 발생을 줄일 수 있으며 새끼가지가 많이 나기 때문에 도복에도 강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러한 장점들을 가진 드문 모심기에 대하여 농민분들께서도 직접 현장에서 효과를 느끼실 수 있도록 시연회와 현장 견학 등을 개최했는데요. 네, 이번에 이렇게 보여드리고 시연회하는 것은 드문 모심기 시연회인데요. 우리 농민 여러분께서도 드문모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러한 드문모 심는 재배 기술이 널리 확산되어서 농가소득 증대의 일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장에서 보고 배운 드문모 심기 기술은 농가의 새로운 희망이 될 것입니다. 파종량을 늘리고 모판수를 줄이면서 재배 안정성은 높이고 노동력과 생산비는 대폭 절감할 수 있는 드문 모심기. 앞으로 드문 모심기 재배 기술을 더욱더 활성화시키고 노동력, 농업인 경영비 절감을 통해 농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생산비와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는 손쉬운 벼농사 기술. 드문 모심기로 농촌의 새로운 희망을 열겠습니다. 그 선두에 농협이 서겠습니다.